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지만 메시아에 대한 반응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역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상과 달라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왕의 악행을 비난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행적은 전혀 로마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행보나 발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일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다르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잘 준비했지만 부분적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메시아 전부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확실하게 경험하고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말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또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역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답게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